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찬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정기국회가 열려서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에서 29일 3일 동안 전국의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23%였습니다. 긍정평가가 23%. 지난주에 비해서 4%포인트 내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4%가 내렸습니다. 20%를 흔히 얘기를 합니다. 정당이든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든 20%가 무너지면 10%대로 무너지게 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위험하다. 뭐 국민의힘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대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가장 큰 것은 의대 증원, 의정 갈등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당정 갈등까지 겹쳤습니다. 4%포인트 일주일 만에 하락해서 23%입니다. 부정평가는 66%입니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 뭐 영남권을 비롯해서 6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70대 이상에서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려서 30%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같은 수준입니다. 31%입니다. 국민의힘이 소폭이지만 민주당보다 앞섰는데 이제는 역전이 돼서 민주당이 앞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 평가 이유입니다.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있다. 이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 국방 부분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 물가 부분이 나쁜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요인이고 의대 증원 확대, 이게 부정평가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의대 증원, 이 의정 갈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4대 개혁 정말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 쉬운 길로 가지 않겠다. 어려운 길로 가겠다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개혁 가운데도 의료개혁, 의대 증원 부분, 이 부분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만약 부작용이 있다면 당장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라든지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뭐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좀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 증원 이 부분은 지금 연찬회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뭐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108명이 적지 않은 숫자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짚어보는 것은 이 의료개혁은 다른 개혁과는 다릅니다. 모든 개혁이 일단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해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국회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 어처구니 없이 민주당 야당이 192석을 어마어마한 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회 권력을.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개혁은 성격이 다릅니다. 당장 응급실 뺑뺑이를 놓고 이걸 위기냐 아니냐 의견이 나뉩니다. 결과는 당장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사이에 지금 응급실 뺑뺑이 의료 위기냐 대란이냐 아니냐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대처할 수 있다. 아니다. 심각하다. 의견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곧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국회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저 민주당에 대해서 계엄령이라도 선포해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민주당을 해산시켜버리면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참 쉬운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화끈하게 추진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법으로 국회 해산도 어렵고 민주당 해산도 어렵습니다. 계엄령 선포해봐야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결로 계엄령 중단하라라고 하면 이거 무슨 결정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중단을 해야 합니다. 이 개혁의 반발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개혁을 이루어내느냐.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이죠. 이게 민주주의 정체에서 이런 일을 해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령을 해서 그걸 다 처리해 버릴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쉬운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는 일요일 이제 이재명과 회담을 갖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한동훈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저 국회 권력 이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끼어서 잘하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위기다. 뭐 어마어마한 위기다라는 점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쏟아진 비판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이 뭔가 설득을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고 지금 뭐 한동훈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자라고 말만 던진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좀 정치력을 발휘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각종 국정 방향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찬성하고 가급적이면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또 침묵을 지킵니다. 정말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것만을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것도 물밑에서 수차례, 수십 차례 의견 제시를 하고 조율을 거친 다음에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선 때도 의대 정원이 안 된다. 이 부분 뭔가 중재안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총선 이후에 4개월이 지났는데도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 이 보건복지부, 대통령실 모두 나와서 의대 증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의지, 이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잘 세워서 응급실 이 위기를 좀 극복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학병원이나 이 종합병원에 대한 운영 체계를 좀 바꾸면 버틸 수 있다. 결국 이 전공의들이 항복하고 들어올 것이다. 전공의들이 굴복할 것이다. 그래야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정부 말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개혁과는 다릅니다.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과 직결이 됩니다. 만약에 추석 연휴에 앞으로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 응급실 대란 사태가 벌어진다면 지금의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도대체 그 부분을, 그 부분은 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당장 한두 달 사이에 하지 않아도 연금개혁은 당장 하지 않아도 노동개혁은 당장 한두 달 사이에 뭔가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의료개혁은 다릅니다. 또 이 많은 개혁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동훈이 제가 보기에는 최대 위기입니다. 소위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검사 정치가 안 된다. 뭐 검사 정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검사도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검사도 있고 잘 못하는 검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뭘 해도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국정 개혁 방향을 잡고 속도나 여러 가지 잡음은 있지만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 대통령의 이 박진감 있는 뚝심, 추진력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국회와 협력도 해야 되고 민주당과 협력을 해야 뭔가 국정의 성과를 내야 됩니다. 국정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성과 내랍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한동훈을 지지한 이유는 좋은 정치, 잘한 정치에서 성과를 내라, 민생에 도움을 줘라, 법치를 바로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정 안 되면 보수 우파의 또 다른 대안을 찾게 될 겁니다. 무슨 뭐 무조건 윤석열 정부 지지, 무조건 한동훈 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한동훈이 헤쳐갈 수 있느냐?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10월 사법 시스템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과 오는 일요일 대표회담을 하면서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야 합니다.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이라도 이재명의 협조를 끌어내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 사이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는 사실 굉장히 정치력을 발휘하면 뭐 굉장한 자리입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솔직히 윤 대통령이 정말 마음 먹고 집권 여당의 대표 갈아치우겠다라고 하면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국회에 이재명이 마음 먹고 여당 대표를 갈라치게 하고 여당 대표를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동훈의 여당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또 많은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할 수 있느냐? 지금은 이 손익 계산을 하면 한동훈 대표를 못 건드립니다. 63%의 지지율을 받은 여당 대표입니다.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의 협조를 얻어내려면 이재명에게 뭔가를 줘야 합니다. 이재명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얻을 것 다 얻고 주게 될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개혁 의지는 확고합니다. 양보 없이 달려가겠답니다. 한동훈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 성공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하고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개혁으로 달려갑니다. 그 뒷수습을 모두 한동훈이 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은 이재명에게도 굽히고 양보하고 얻어낼 걸 얻어내야 합니다. 의대 증원 부분, 이 의료개혁 부분은 잘못하면 한두 달 사이에 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협조를 얻어내서 이 부분에 중재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재명은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뭐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전 국민 25만원 살포하자라고 할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 하자라고 할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 하자라고 할 겁니다. 국회에서 낭장판 계속 부리겠다라고 할 겁니다. 한동훈은 또 굽히면서 또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맞부딪히는 이 사이에서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만 쳐다보고 있다. 이게 한동훈의 기회고 한동훈의 저력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검사 정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정치인으로 탄생할 수 있는,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게임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한동훈의 몰락, 한동훈 정치의 몰락입니다. 이제는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정면으로 이 뭐 중간 지대 없이 그대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젠 10월에 이재명이 죽느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느냐, 뭐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으로 가게 됩니다. 이 중간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일요일입니다. 이재명과 만나서 이재명에게 뭘 주고 뭘 얻어야 하는지를, 당장 이 의료개혁
의료 대란 이 부분을 막기 위한 어떤 중재안이 나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인들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이 의료 대란의 위험성은 좀 있다. 이걸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고 버티면 이 전공의들의 저 소위 반발을 상당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위험 상황은 윤 대통령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뭐 거짓 보고가 있다. 지금 뭐 응급실 관련해서 이 뺑뺑이 관련해서 거짓 보고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뭐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의사 측과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 민주당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이냐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재명은 무슨 짓이든 한다. 한동훈의 정치력이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무슨 뭐 의제 신경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열려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무슨 의제 제안이 있습니까?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는 겁니다. 이재명이 비공개로 하자니까 비공개로 했습니다. 모두 발언만 공개를 합니다. 한동훈이 뭘 주고 뭘 받아야 하느냐. 지금부터 깊이 고민할 때다. 한동훈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